집이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 시즌의 마지막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몬스터짐 프로퀄리파이어가 있고요. 어쩌면 올해 마지막 프로퀄리파이어 도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시합의 헤드 저지가 미국의 벤 웨이더 프로쇼의 저지라고 합니다. 베키라는 여성의 헤드 저지인데 그분의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향후 이제 IFBB 프로 또는 피지크 종목에 대한 피드백을 구해서 향후 제 운동 방향이나 아니면 시합 방향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중요한 시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카드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싶어요.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과 경험으로 미뤄 봤을 때 현 시점에선 좀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경험을 하러 갑니다. 뭐 항상 1등을 하고 싶고 1등 하러 대회를 나가는 거지만 이번만큼은 우승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좀 겸허하게 경험만 하러 갈 것 같아요. 오늘 저랑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4년을 같이 일했던 머리 빡빡 머리인데 이 친구랑 또 이 친구의 회원님이 또 운전을 여기까지 해주신다고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앞에 보세요. 아, 이 친구는 제가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게 만든 애예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인천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맥락 없는 주제도 없고 그냥 사실 대회 준비하느라는 아무 생각이 없고 뭐 계획도 없고 그냥 오로지 대회 생각밖에 없어서 뭐 어떻게 영상을 어떤 방향으로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일단은 남겨놓을게요. 잠깐 휴게소에서 콩감자 이거 다는 안 먹고 300g인데 이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이제 칼륨 섭취를 위해서 감자를 좀 먹겠습니다. 맛있네. 오늘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날이다 보니까 총 탄수화물은 뭐 550에서 600 정도를 먹을 건데 집에서 해온 쌀밥이랑 맛있다게서 나온 저염 스팀 닭가슴살입니다. 근데 진짜 장난 없다. 개측 대기 중입니다. 프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신랑 데뷔는 어땠어요? 신랑 데뷔는 일단 화려하게 끝났고요. 어쩐지 유부 초밥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부 초밥을 좀 주식으로 먹으면서 그 안에다가 닭가슴살 넣어서 먹을 예정이에요. 오늘도 약간 유부 초밥 머리네? 네, 그렇죠. 이게 요즘 유행하는 유부 초밥 컷이라 해가지고. 안 떨려? 저 전혀 떨리진 않고 설렙니다, 사실. 그런 떨림인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어쩐지 또 설렘이 또 땡겨. 아무튼 내일 잘 합시다 우리.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어야 되잖아. 네, 이제 그냥 잠만 그냥. 자, 우리 빨리 글리코겐 수저 넣으러 갑시다. 네. 오늘 네 번째 끼니인데 베이글 먹고 있습니다. 베이글에 약간 딸기잼을 살짝 찍어서. 베이글이 아마 빵 중에는 제일 이제 지방 함량이 적은 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밀가루 자체가 동양인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소화시키는데 이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로딩을 하신다면 베이글 드시는 것도 좋아요. 계측도 다 했으니까 일단 좀 쉬다가 정말 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우나 좀 가고 다 하고 그다음에 탄 작업 좀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숙소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네이처 M에서 나온 즉석밥 돌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 아이고, 꽤 괜찮은 뷰와 함께 괜찮지 못한 식사가 되었지도 모르겠는데 시합이란 게 그러네요. 내가 원하는 음식만 먹고서 어떻게 시합을 준비할 수 있겠어.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성적만 나오지도 않겠죠. 밥이 단에 달어.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쌀밥만 먹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탄수화물은 단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작활동이랑 혀에서 이제 골고루 섞어주고 침샘에서 침이 분비가 되면서 침 안에 있는 이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을 좀 더 단순한 단위로 분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혀에서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땀을 조금 뺐어요. 뭔가 몸도 더 나오는 느낌이 나네. 사우나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막 진짜 막 죽을 만큼 땀 빼고 막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피로를 푸는 느낌으로 땀 적당히 한 5분, 10분 정도만 사우나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식사 역시도 네이처엠 즉석밥 180g입니다. 자몽 반 개 이렇게 먹고서 자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금방 갔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근데 내일 시합이 되게 늦게 있어요.
내일은 아마 6시 넘어서 올 것 같아요. 6시, 7시 요즘 예상합니다. 내일을 위한 전략대로 이제 뭐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후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합 직전까지 뭘 먹느냐 막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건데, 내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엔딩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정신이 좀 있으면은 내일 먹는 것까지 좀 남겨볼 텐데 뭐 최대한 해보죠. 그냥 드디어 D-Day. 오늘 아침은 역시나 H&M, H&M 즉석밥에 근처 마트에서 설렁탕을 샀습니다. 설렁탕. 그래서 한 반에 반 개 정도 먹을 거예요. 물을 이제 많이 안 마실 거기 때문에 물을 다 마시지 않고 그냥 짭짤한 느낌만 이제 줄 겁니다. 맨밥만 먹기가 너무 힘들어. 오늘은 그 염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말아 먹을까? 이제 시합이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 시간은 이제 9시 반입니다. 10시쯤에 한 끼 먹고 그때까지 먹다가 자다가 쉬다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급전 지금 마쳤는데 솔직히 뭐 별 기대 없네요. 둘 다 한 3위권? 3위권이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갖고 몸 상태는 좋아서 맞아요. 만족을 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포징이나 뭐 이런 컨디셔닝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됐어. 경선이도 고생했어. 경선이 오늘은 좀 약간 성적 좀 기대되는데. 그러니까 중앙에 있다가 마지막에 밀려가지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체형인 거지. 그래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어젯밤에 웃어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RBW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우리 동호 한조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 꼭 따서 나는 글렀다 이미. 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가 안 되면 이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 몇 개월 됐었죠? 이제 1주 22주 차? 이게 그거랑 달라요. 약간 정신하고 이게 본능하고는 이게 그 갭 차이가 나면 안 되더라고요. 네, 점점 갭 차이가 나져가지고 알면서도 이거 뭔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영재 프로입니다. 네, 체급 3위로 마무리했고요. 뭐 저의 이 부족한 무리, 장점 무리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거 더 이제 극명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일단은 2022년 시합을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7월까지는 조금 쉴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회복하고 방향성을 이제 다시 잡고 열심히 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한 끼 먹자. 자, 이렇게 올 시즌 마지막 시합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뭐 입맛이 없습니다. 이게 뭐 대회 우승을 해도 입맛이 없고요. 성적이 안 좋아도 입맛이 없어요. 입맛은 없는데 먹고는 싶어. 뭐라도 이제 먹어야지 뭔가 좀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은. 근데 뭐 주변에 이거 뭐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잘렵니다. 자서 그냥 내일 빨리 일찌감치 그냥 청주 아침에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을래요. 친구들 만나고. 오늘 아침 7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청주까지 왔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 걸음. 배가 굉장히 고프네요. 시합 끝나고 이제 그냥 별거 없습니다. 외워두십시오. 국룰이니까. 시합 끝나고는 짜장면입니다.
먹방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저는 그냥 뭐 먹는다 이런 거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는구나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맛없어. 죄송한데 맛없네요. 아이씨 대충 비교. 짜장면을 할게요. 불편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찍먹을 해보겠습니다. 등심 탕수육도 맛있습니다. 둘이 먹었는데 배부른데.